킹구 선생님을 모시는 그런 단체로서 네. 보수의 원조가 반보수에 의해서 암살되셨어요. 콩구 교수님 뭐 강의하시니까 잘 아시라는 것을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보수와 올바른 진보가 네. 같이 박차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시대적인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. 네. 우리 보수단체에 의해서, 변형된 보수단체에 의해서 그 3천 명의 유족들이 지금도 길바닥을 헤매고 있어요. 70년 전, 100년 전에 자료를. 정부가 차려주지 않으면 못 찾아요. 그리고 전부 일본말로 돼 있는데 뭐 못 배워가지고 자기 이름도 한문 숙자도 못 쓰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 무슨 말로 자기 할아버지 자료를 앞에 줘다 놔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? 그렇다고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발굴하는 것도 아니에요. 뭐 이런 것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네. 이상하게 보이신 거 아니에요. 예. 그게 대한민국이에요. 조 교수님이 네. 뭘 하고 싶으니 한마디 좀.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궁극적인 예. 어떤 목표가 뭔지 예. 이걸 좀 한마디. 궁금한 점이 그 점이 있었거든요. 예, 근데 사실은 저는 백 선생님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그냥 일이거든요. 그냥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고 민주화 정신을 이어서 참 보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존중해 주는 분들 뜻을 모으고 지금 친세력이 보수라고 하고 있는 잘못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냥 일을 하고 싶습니다. 진짜 보수가 없으니까 진보도 보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. 심지어 미군 철수 운동 본부하는 대표도 자기도 보수라 예.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. 그런 뛰어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예. 진보와 보수의 벽을 뛰어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. 그 지도자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. 무슨 수로 통일을 할 거예요? 선생님, 저게 간단히 설명을 좀. 정신이 없어. 지금 돌아온 사람인데 뭔 지금도 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안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시니까 경례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오. 제가 여름에 그 가족들하고 유럽을 갔다 왔거든요. 근데 헤이그에 이중열사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. 이제 그 기념관을 지키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이제 그 당시 이준열사의 사망이 일제의 살인이다 믿고 계신다고요. 예. 예. 이제 사료를 못 찾고 그 당시 수사 기록도 공개를 안 해주고 우리 정부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측에 그 자료가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정부는 예, 전혀 찾으려는 노력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걸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막 지금 일을 번져가지고 잠시 그걸 조사해봐. 이준열사가 우리는 자살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자살 아니다. 타살이다. 암살 당했다. 눈꽃물 거기에 현지에 이준열사 기념관이 있어요. 제가 다녀왔습니다. 거기 관장님이랑 이사장님도 잘 아는 분인데 그거 한번 실질적으로 도와주실걸요? 예예. 자료 한번 말씀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. 그것도 굉장히 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. 그렇게 보죠. 그럴 가능성도. 네덜란드에서는 전혀 자살이라는 얘기는 안 한답니다. 전혀 자살 아니고 의문사죠. 의문사. 예, 의문사인데, 예, 당시에. 그러면 네. 그쪽은 그래도 뭐 어떤 자료나 이런 문서 보관을 잘 하니까, 네네. 뭐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.